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아르센 루팽 시리즈 중 햇빛의 장난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모리스 르블랑은 도둑이자 탐정인 아르센 루팽을 주인공으로 약 60여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햇빛의 장난은 루팽의 고백에 수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햇빛의 장난 시작하겠습니다. 루팽, 뭔가 재밌는 이야기나 좀 해주게.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건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내 서재의 긴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리팽이 느릿하게 대답했다.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신문에 실린 자네의 편지만으로는 자네가 어떤 사건에 관련되고 또 어떤 사건을 휘젓고 다녔는지 전부를 알 수는 없지 않은가. 자네의 역할, 사건, 그 자체의 바탕이 되는 그 무엇, 또 극적인 결말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도 모르고 있어. 쓸데없어. 조금도 흥미롭지 못한 시시껄렁한 이야기뿐일세. 아무런 흥미가 없는 시시껄렁한 이야기라니. 니콜라 디그리발의 아내에게 자네가 5만 프랑을 줬던 이야기는 어떤가? 세계의 그림 수수께끼를 푼 자네의 그 신기한 방법은 그런 사건들이 시시껄렁한 얘기라니 말도 안 되네. 하긴 자네에게 신기한 수수께끼였을지도 모르지. 그 사건에 내가 제목을 하나 붙여볼까? 그림자 신호는 어떤가? 사교계에서 거둔 자네의 성공은 어떤가?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자네가 갖가지 선행을 베푼 그 비밀스런 이야기들은 어때? 자네가 내 앞에서 얼핏 말한 바 있는 결혼 반지나 방황하는 죽음의 혼 같은 사건들은 또 어떻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털어놔도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봐 리팽, 이제 그만 모든 걸 털어놓아 보게나. 그점 리팽은 이미 유명인이었지만 아직은 기막힌 싸움에 나서지 않았을 때였다. 이를테면 기암성이니 파릴쌈 같은 큰 모험이 일어나지 않았던 때 말이다. 프랑스 왕가의 오랜 보물을 손에 넣거나 카이저의 코앞에서 온 유럽을 휘젓고 다니던 그런 일들은 아직 생각지 않고 보다 평범한 솜씨와 작은 이익으로 만족하며 타고난 성격과 취미에 따라 날마다 하는 일에 정성을 들이고 있었다. 물론 하루하루 악한 일도 저지르지만 반면 선행도 그에 못지않게 행하고 있었다. 리팽이 잠자고 있었으므로 나는 거듭 그를 재촉할 수밖에 없었다. 리팽, 제발 부탁일세. 그가 대답했다. 좋아, 이야기를 해주지. 연필과 종이를 준비하도록 하게. 난 기뻐하며 그가 시키는 대로 얼른 연필과 종이를 준비했다. 마침내 리팽은 자신만의 독특한 화술로 정열과 상상력 넘치는 몇 가지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다. 사실 그 즈음 나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약간은 따분하고 지루해 있는 상태였다. 자, 준비됐겠지? 리팽이 물었다. 물론이네. 그럼 받아쓰게나. 19, 21, 18, 20, 15, 21, 20. 대체 지금 나로선 이해하지 못하겠군. 받아쓰라고 했잖아. 울리팽은 손가락으로 향이 좋은 동양의 담배를 말며 열려있는 창문 쪽을 주시했다. 받아쓰라니까. 9, 12, 6, 1. 잠시 사이를 두었다가 그가 다시 계속했다.
20일. 그리고 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가 26.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미치기라도 한 것일까? 나는 리팽을 샛눈으로 흘깃거렸다. 그런데 그의 눈은 바로 몇 분 전까지의 무관심에 빠진 눈빛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는 그런 눈빛이었다. 허공에 그의 관심을 잡아끄는 그 무엇이라도 있는 것일까? 리팽이 다시 숫자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일정한 간극이 있었다. 21, 9, 18, 5. 숫자를 적으며 나는 창문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보이는 광경이란 오른쪽으로 보이는 조각 난 듯한 푸른 하늘과 맞은편의 집. 그 낡은 집은 언제나처럼 덧문이 닫혀 있었다. 벌써 몇 해 동안 줄곧 내가 보아왔던 익숙한 풍경이었다. 특별한 것이란 조금도 없었다. 12, 5, 4, 1. 그때 문득 나는 깨달았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다는 조금쯤 뭔가를 느꼈다. 리팽답게 익살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이미 세상의 이치를 다 깨우친 듯한 그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짓을 단순히 지루한 시간을 감당하기 위해 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랬다. 의심할 여지는 정말로 없었다. 리팽이 헤아리고 있는 것은 분명 그것이었다. 낡은 집에 그을린 정면 벽 위 3층 높이에서 움직이는 그것. 누군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인지 몰라도 거울에 반사된 햇빛이 간헐적으로 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14, 7. 리팽이 계속해서 말했다. 반사되는 빛이 몇 초 동안 사라졌다. 이어서 연속적으로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그 집의 정면을 비추더니 이윽고 또 사라졌다. 본능적으로 나도 그것을 헤아리고 있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오! 드디어 자네도 눈치챘군. 하긴 그렇다고 그다지 못마땅할 것은 없지만 말이야. 나를 놀리는 듯한 어투였다. 그는 창가로 가서 몸을 내밀고 그 빛이 어루만지는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긴 의자 위에 비스듬히 누워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는 자네가 해주게. 자, 시작해보게.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 친구는 자기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아는 듯 했으므로 나는 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규칙적으로 벽면에 비치는 빛의 반사가 등대의 신호처럼 잇따라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참으로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빛은 분명 우리가 있는 큰 길 쪽 집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때 해는 우리 방 창문으로 비스듬히 비쳐들고 있었다. 누군가가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거나 아니면 작은 손거울을 가지고 햇빛을 반사시키며 놀고 있는 것이다. 마치 아이들의 장난 같아. 나는 명령받은 시시한 일에 조금 실증이 나고 말았다. 계속하게. 나는 계속하여 숫자를 헤아렸다. 햇빛은 내 앞쪽에서 수학적일 만큼 정확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뭐야? 왜 그러나? 나의 침묵이 조금 길어지자 리팽이 물었다. 아마 이제 끝난 모양일세. 몇 분 정도 지났는데 아무 반응도 없으니 말이야. 그래도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렸다. 그러나 빛은 더 이상 허공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내 생각에는 공연이 헛수고만 한 것 같군. 종이 위에 숫자가 몇 개 더 생겨났을 뿐이야.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수학이지. 리팽은 긴 의자에서 꼼짝도 않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자네 그 숫자를
알파벳으로 바꿔주지 않겠나. 이를 A, 이를 B라는 식으로. 바보 같은 짓이야. 물론 바보 같은 짓이지.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은 갖가지 바보 같은 짓을 무수히 저지른다네. 거기에 한 번 더 바보 같은 짓을 한다고 해 그게 뭐 그리 대단하겠는가. 나는 곧 단념하고 바보 같은 짓에 매달렸다. 첫 글자를 적었다. S-U-R-T-O-U-T 특히라는 뜻의 프랑스말. 깜짝 놀라 나는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외쳤다. 단어야. 단어가 됐어. 계속해보게나. 난 계속했다. 다음 숫자는 또 다른 단어가 되었다. 나는 그것을 따로따로 적어나갔다. 그러자 놀랍게도 완전한 문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끝난 건가? 잠시 후 리팽이 물었다. 끝났네. 어이가 없군. 그런데 철자가 틀린 게 있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천천히 읽어보게나. 나는 그 묘한 속 문장을 읽었다. 그것은 내가 본 바로는 다음과 같았다. 특히 위험을 피하라. 공격을 피하라. 적과 마주칠 때는 최대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나는 무심코 웃음을 터뜨렸다. 이것뿐일세. 빛은 번쩍이도다. 어떤가? 너무 눈부셔서 앞이 캄캄해지는 듯하군. 솔직히 말해서 리팽, 어느 집 하녀가 짓거린 충고의 문구는 자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군. 리팽이 덤덤한 표정으로 말없이 일어나더니 그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다. 나는 그때 우연히 벽시계를 봤다. 5시 18분이었다. 리팽은 종이 쪽지를 손에 든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나는 그 늠름한 얼굴에 나타난 리팽 특유의 표정의 변화를 느긋하게 바라봤다. 이것이야말로 리팽 최대의 힘이요. 최강의 호신술이 아닌가. 그 무엇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바뀌는 그의 얼굴빛. 그때그때의 표정이 원래의 표정처럼 보이는 그의 얼굴빛을 어찌 가짜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어떤 표적, 오직 하나 내가 알고 있는 표적. 이것만은 늘 변하지 않는다. 리팽이 주의력을 맹렬히 집중시킬 때 그 이마에 새겨지는 가느다란 두 가닥의 십자형 주름. 그 십자형이 또렷하게 드러나며 리팽이 중얼거렸다. 유치하군. 5시 30분이 되었다. 뭐라고? 그럼 이 문장의 의미를 알아냈단 말인가? 겨우 12분 만에. 리팽이 서지 않을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다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내게 이렇게 말했다. 미안하지만 랩스틱 남작에게 전화하여 오늘 밤 10시쯤에 찾아간다고 말해주지 않겠나. 랩스틱 남작, 그 유명한 남작 부인의 남편 말인가? 그렇다네. 그게 진심인가? 이봐, 나는 아주 진지하게 자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네. 거역할 수 없었던 나는 얼떨떨한 가운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리팽이 거만한 몸짓으로 나를 가로막더니 다시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다. 가만히 종이 쪽지를 들여다보던 리팽이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만두는 게 낫겠어. 미리 알려줄 필요는 없겠지. 그보다도 더 급한 일이 생겼네. 너무 이상해서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야. 대체 이 문장은 왜 완성되지 못한 걸까? 어째서 이 문장은? 문득 말을 멈춘 리팽이 황급히 지팡이와 모자를 집어들었다. 가세, 내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 사건은 시각을 다투어 해결해야만 해. 물론 내 짐작이 틀렸으리라고는 조금도 여겨지지 않지만. 뭔가 알아낸 게 있는 건가? 지금으로서는 자신할 수 없어. 아직은 뭐가 뭔지 모르겠네. 층계로 나오자
리핑이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나는 그들의 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밖에 모르고 있네. 레프스택 남작은 이름난 경제계의 인물이지만 스포츠맨으로도 유명하지. 그의 소유인 에트나라는 말이 올해 앱섬의 더비와 롱샹의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다는 것. 또 남작은 부인 때문에 호된 꼴을 당했다지. 아름다운 금발의 그 부인은 화려한 옷차림이 말해주듯이 사치스러움이 극에 달한 여인으로 유명하다지. 한데 그 부인이 보름 전쯤에 200만 프랑이라는 거금을 남편에게서 훔쳐냈고 또 베르니 공작 부인이 맡겨둔 사기로 약속했던 다이아몬드와 진주, 그 밖의 보석들을 몰래 훔쳐서 집을 나갔소. 2주일 동안 프랑스와 온 유럽이 부인의 행적을 뒤쫓고 있네. 물론 부인은 가는 곳마다 돈과 보석을 뿌리고 다니므로 자취를 밝히는 그리 어렵지 않아. 그래서 쉽게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 그저께 프랑스의 이름난 형사 가니마르가 벨기에의 어느 큰 호텔에서 한 여자 손님을 체포했다네. 증거물도 몇 가지 포착했다지. 그런데 정작 그 여인을 조사해보니 이름난 여배우 넬리 다르벨량으로 밝혀졌어. 그러니까 남작 부인이 붙잡힌 것은 아니란 말일세. 사정이 이러니 레프스택 남작은 아내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10만 프랑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공언했네. 그 돈은 공중인에게 맡겨져 있어. 그리고 베르니 공작 부인에게 변상하기 위해 자기 말과 오스만가에 있는 저택과 로칸 크루의 성관을 모두 팔아치웠어. 나는 거기에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조금 더 덧붙였다. 그 돈은 곧 남작의 손에 들어온다더군. 신문을 보니 베르니 공작 부인은 내일 그 돈을 받으러 갈 예정이라고 했어. 하지만 나로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데 자네가 지금 요약해서 말한 사건과 그 수수께끼 같은 문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일세. 리팽은 나의 질문에 대해 대답을 회피했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골목을 200미터쯤 걸어가 한 집을 올려다봤다. 꽤 낡은 건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건물이었다. 리팽이 말했다. 내 짐작으로는 그 신호를 보낸 곳은 이 건물이며 아마 아직 열려있는 저 창문이 틀림없을 거야. 4층 말인가? 그래, 맞네. 리팽은 문지기 여자가 있는 방으로 다가갔다. 이 건물에 레프스택 남작과 관계 있는 이가 살고 있지 않소? 네, 있고 말고요. 여자는 선량하게 보였는데 리팽의 질문에 얼른 대답을 해주었다. 왕과학위로 이름난 라베르누시죠. 남작의 집사로 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날마다 방 청소를 담당합니다. 지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만나 뵙겠다고요? 병안으로 누워있는데. 병안이라고요? 보름쯤 전부터, 그러니까 남작 부인의 소동이 있은 뒤부터입니다. 그 이튿날 열기운이 있다더니 외출하고 돌아온 뒤에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어나 있겠죠? 글쎄요, 저로선 거기까진 잘. 아니, 당신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의사 선생님이 아무도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요. 열쇠까지 가져가 버렸는 걸요. 누가 그랬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분은 날마다 두세 번 치료하러 이곳에 들릅니다. 조금 전에도 왔다 가셨습니다. 20분쯤 전에요. 희끗희끗한 턱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낀 허리가 구부정한 노인이에요. 나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요? 방으로 가보려고 하니 안내해 주시오. 리팽은 말하면서 계속해 층계로 올라갔다. 아마 4층 왼쪽이겠지.
하지만 이러시면 제가 몹시 난처해집니다. 문지기 여자는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리팽의 뒤를 쫓아 층계를 올라갔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열쇠를 가져가 버려서 소용도 없을 텐데요. 우리는 앞뒤로 서서 4층으로 올라갔다. 층계창까지 오자 리팽은 주머니에서 뭔가 도구를 꺼내더니 문지기 여자의 항의를 무시하고 열쇠 구멍에 그것을 집어넣었다. 문은 너무나 쉽게 열렸다. 우린 안으로 들어갔다. 침침한 방 구석에 반쯤 열린 문으로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다. 리핑은 곧장 그리로 달려갔다. 잠시 후 느닷없는 소리가 방 안을 크게 울렸다. 젠장, 너무 늦었어. 빌어먹을.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는지 문지기 여자의 무릎이 털썩 꺾어졌다. 뒤따라 방으로 들어간 나는 반쯤 벌거벗은 상태로 카펫 위에 누워있는 사내를 목격할 수 있었다. 두 다리를 오므리고 두 팔을 비비꼬고 누워있는 사내. 뼈와 가죽뿐인 흑빛 얼굴의 두 눈에는 공포의 표정이 아직 떠돌고 있었으며 입은 복이 흉하게 잡아당겨져 일그러진 채였다. 죽었어. 리팽이 재빨리 그의 이곳 저곳을 살펴보곤 중얼거렸다. 하지만 어떻게 죽었지? 피를 흘린 흔적도 없는데. 아니, 있어. 리팽은 죽은 사람의 반쯤 열린 셔츠 가슴께 묻은 두세 방울의 붉은 자국을 손으로 가리켰다. 보게나. 살인자는 한 손으로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흉기를 써서 심장을 찔렀어. 찔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상처는 거의 보이지 않네. 아주 긴 바늘로 찌른 것이니까. 리팽은 시체 주위를 봤다. 주위를 끌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작은 손거울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라베르누가 생전에 햇빛을 공중에 반사시켜 뛰어놀게 했던 바로 그 작은 손거울이었다. 그때 갑자기 문지기 여자가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리핑이 얼른 달려들어 여자를 제압했다. 조용히 하시오. 진정하고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은 나중에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오. 허나 지금은 내 말을 들어요. 이건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라베르누 씨에게는 이 골목 오른쪽에 사는 친한 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밤마다 카페에서 만나 그림 든 신문을 바꿔보곤 했죠. 네. 이름은? 딜라트르 씨입니다. 주소는? 이 거리 92번지입니다. 하나 더 묻겠는데, 당신이 말한 희끗희끗한 수염을 기르고 안경 낀 의사는 전부터 들르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엔 본 기억이 없습니다. 라베르누 씨가 병이 난 그날 밤 처음 봤으니까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리팽은 다시 나를 재촉해 층계를 내려가 거리로 나갔다. 그는 오른쪽으로 돌아 내 아파트 앞을 지나쳤다. 그러더니 내 집쯤 앞에 92번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작고 낮은 집으로 1층은 술집이었다. 주인이 2층으로 올라가는 복도 옆 층계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리핑은 딜라트르 씨가 있냐고 물었다. 주인이 대답했다. 딜라트르 씨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30분쯤 전에 여기서 나갔습니다.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택시를 잡아타더군요. 그럼 당신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군요. 그 사람이 간 곳 말입니까? 그거라면 감출 게 없지요. 큰 목소리로 운전사에게 경찰청으로 가자라고 했으니까요. 리핑 자신도 택시를 불러 세우려 했으나 다시 생각을 고쳐먹었는지 중얼거리듯이 이렇게 말했다. 소용없어. 벌써 선수를 빼앗겼으니. 리핑은 다시 주인에게 딜라트르 씨가 나간 후 누군가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지 물었다.
예, 왔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덕수염을 기르고 안경을 쓴 노인이 딜라트르시의 방까지 올라가 벨을 눌렀습니다. 그가 없다는 걸 알곤 곧 돌아갔습니다. 고맙소. 리핑이 머리를 약간 숙여보이며 말했다.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골똘한 생각에 잠겼다. 그러면서도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문제가 몹시 복잡하고 어려운 듯 그토록 자신 있어 하던 처음의 표정은 사라지고 그늘이 생겨났다. 마치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같았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직감을 필요로 하는 사건이 있는 법일세. 아무튼 이번 일은 고생하더라도 파고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군. 우리는 큰 길까지 걸어나갔다. 리팽은 어느 신문 열람실로 들어가더니 최근 보름 동안의 신문을 꼼꼼히 훑어봤다. 가끔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래. 분명 가설이 지나지 않지만 이것으로 전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지는군. 모든 의문에 해답을 주는 가설은 진상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법이야. 밤이 되었으므로 우린 작은 레스토랑에 들러 저녁 식사를 했다. 나는 리팽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음을 눈치챘다. 더욱이 그의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에도 뚜렷한 결의가 드러나 있었다. 그는 타고난 경쾌함과 생기를 완전히 되찾은 것 같았다. 레스토랑을 나와 랩스틱 남작의 저택 쪽으로 함께 걸어가는 동안 리팽은 그야말로 화려한 무대에 오를 때 바로 그 리팽이었으며 행동이나 몸짓 또한 승리를 확신하고 걸어갈 때에 바로 그 리팽이었다. 크루셀가 근처까지 왔을 때 걸음이 다소 느려졌다. 이곳과 포르르생 트노레 사이에 왼쪽 건물 4층에는 랩스틱 남작이 살고 있었다. 어느새 둥근 돌기둥과 사람 모습의 기둥으로 장식된 정면이 눈에 보였다. 가만, 리팽이 말했다. 왜 그러나? 또 하나, 내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네. 무슨 증거지? 나는 모르겠나만. 난 알 수 있네. 그거면 충분해. 리팽은 우도깃을 세우고 중절 모자에 챙을 당기더니 밑으로 조금 끌어내렸다. 이번 싸움은 생각보다 무척 힘들겠는걸. 차라리 자네는 돌아가서 잠이나 자는 게 좋을 것 같아. 내일 성공담을 들려주겠다고 약속하겠네.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간다면 말이야. 뭐라고? 너무 놀라지 말게. 난 굉장한 모험을 하려는 것뿐이야. 그 와중에 내가 체포될지도 모르지만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네. 아무튼 다음은 죽음인데 이건 최악의 경우일세. 그러나 리핑이 덥석 내 어깨를 잡았다. 200만 프랑이 들어올지도 모르네. 처음으로 200만 프랑이 내 손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시작할 것인지 생각해보게나. 그럼 편히 쉬고 있게나. 그리고 만일 나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가 갑자기 실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내 무덤에 버드를 심어다오. 흐느끼는 듯한 가지의 모습이 그리움을. 나는 그와 곧 헤어졌다. 3분 뒤 나는 이튿날 리핑이 들려준 일을 바탕으로 이 이야기를 계속한다. 리핑은 레프스팅 저택의 현관 벨을 울렸다. 남자께서는 안에 계신가? 예, 허나 남장님은 이 시간엔 아무도 만나지 않으십니다. 뜻하지 않은 손님의 방문에 깜짝 놀랐는지 하인이 동그랗게 뜬 눈으로 리핑을 유심히 살펴보며 대답했다. 남작은 집사 라베로누 씨가 살해된 것을 알고 계시는가? 물론입니다. 그래, 나는 그 사건 때문에 찾아왔네.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급한 일이라고 가서 전해주게.
그때 위층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들여보내게 앙트완! 이 단호한 명령에 하인은 리팽을 2층으로 안내했다. 문이 하나 열려있고 그 문 앞에 신문의 사진에서 본 적 있는 신사가 서 있었다. 레프스텍 남작으로 저 유명한 남작 부인의 남편이자 그의 우승마인 에트나의 주인. 어깨가 떡 벌어진 큰 몸집으로 말끔히 면도한 얼굴에 금방 미소 지을 듯한 애교가 깃들여 있었으나 눈에 담긴 슬퍼 보이는 표정을 숨기진 못했다. 우아하게 지은 양복에 갈색 벨벳 조끼 차림으로 넥타이엔 진주가 빛나고 있었다. 리팽은 꽤 값어치가 나가리라고 짐작했다. 남작은 리팽을 서재로 안내했다. 창문이 셋 있는 넓다란 방에는 책장과 녹색 서류 상자와 미국풍 책상과 금고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 남작은 몹시 서둘렀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소? 그렇습니다, 남장님. 그 가엾은 라베르누가 살해된 일에 대해서겠죠? 그렇습니다, 남장님. 그리고 남작 부인에 대해서도요. 아, 그러시오. 어서 들어봅시다. 남작이 의자를 권했다. 리팽은 의자에 앉은 뒤에야 입을 열었다. 남장님, 사태는 중대합니다. 그러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본론을 말해주시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 라베르누 씨는 반달쯤 전부터 의사의 명령으로 방 안에 갇혀 있었는데 그 라베르누 씨는 뭐라고 할까요? 신호를 사용하여 어떤 사실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받아 적었으므로 나는 이 사건을 캐들어 가볼 생각이 났지요. 라베르누 씨는 바로 그 신호를 발각당해 살해를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누구에게 말이죠? 의사에 의해서입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모릅니다. 그러나 라베르누 씨의 친구인 딜라트르 씨라는 사람이 알고 있을 겁니다. 라베르누 씨는 살해될 때 그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호의 정확한 내용과 완전한 뜻까지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채 끝나기도 전에 택시를 잡아타고 경찰청으로 달려갔으니까요. 어째서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신고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남장님의 저택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12명의 경관이 이 저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법의 이름으로 저택에 들어와 범인을 체포할 것입니다. 그럼 라베르누를 살해한 범인이 이 집안에 숨어 있다는 거요? 우리 집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요? 그럴 리는 없지. 당신은 의사라고 했으니까요. 남장님,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라베르누 씨의 비밀한 신호를 받은 딜라트르 씨는 경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허나 그때의 딜라트르 씨는 친구가 살해된 것을 몰랐었습니다. 딜라트르 씨가 달려간 목적은 달리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적이라고요? 라베르누 씨의 신호를 받은 딜라트르 씨는 남작 부인의 실종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럼 아내가 발견되었단 것입니까?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요? 그리고 훔쳐간 돈은? 랩스틱 남작은 갑자기 흥분해 벌떡 일어나더니 다급한 목소리로 리팽에게 물었다. 빨리 대답을 해보시오. 답답합니다. 리팽은 천천히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실은 설명하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출발점이 전혀 반대여서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군요. 그러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남장님. 세상에 난 소문으로는 나는 물론 신문 기사를 근거로 하여 말하고 있습니다만 남작 부인은 사업상의 비밀을 모두 다 알고 있기에 이곳의 금고를 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유가 증권을 맡겨둔 리용 신용은행의 금고까지도 마음대로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소. 그런데 보름 전쯤인 어느 날 밤, 당신이 클럽에 나간 사이 부인은 당신에게 알리지도 않고 유가 증권을 전부 현금으로 바꾸었고, 그것과 함께 베르니 공작 부인의 보석류가 든 여행 가방을 들고 이 저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렇소. 그리고 그 후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소. 바로 그겁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에는 그 나름으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말이오? 그것은 남작 부인이 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살해되었다고? 그녀가 지금 제정신이오? 분명히 그녀는 살해되었습니다. 실종되었다고 한 그날 밤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소? 어째서 내 아내가 살해되었다는 거요? 분명히 그녀가 지나간 자취가 남아있어 뒤를 쫓고 있는데 말이오. 아니요. 뒤쫓고 있는 것은 다른 여자의 자취입니다. 다른 여자라니 어떤 여자 말이오? 범인의 공범자인 여자겠지요. 그럼 살인범은 누구란 말이오? 라베르누 씨가 이 집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위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아챈 것을 알고 보름쯤 전부터 방에 가둬놓고 침묵을 지키게 하며 협박하고 위협하던 사람. 또한 라베르누 씨와 통신하는 현장을 덮친 사람. 그가 범인이겠죠. 그럼 역시 그 의사란 말이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사라는 사람은 누구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괴물은 대체 누구요? 자유로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며 교묘하게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의심도 받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그 흉악범은 대체 어떤 자란 말이오? 짐작이 전혀 가지 않습니까? 전혀. 알고 싶습니까? 물론 알고 싶소. 말해 주시오. 당신은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는 것 같은데. 물론. 이 집 안에 있소? 물론. 경찰이 쫓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물론. 대체 누구요? 바로 당신. 뭐시? 나라고? 리팽이 남작과 만난 지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결투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의 화살은 정확하고 맹렬했으며 말할 수 없이 날카로웠다. 리팽이 다시금 말을 이었다. 가짜 수염을 붙이고 안경을 쓰고 늙은이처럼 허리를 구부정하게 변장했던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소. 이번 사건의 범인은 랩스틱 남작, 바로 당신이 범인이오. 아무도 짐작지 못했지만 범인이 당신이라는 건 분명하오. 당신이 이런 연극을 꾸미지 않았다면 사건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부인이 아닌 다른 어떤 여자와 몇만 프랑의 거금을 즐겁게 쓰기 위해 부인을 죽이고 증거를 쥔 집사 라베르누 씨도 살해한 것입니다. 부정하지 못할 것이오, 남자. 대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 상대 쪽으로 온몸을 기울여 한마디 한마디 열심히 귀담아 듣던 남작은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마치 미치광이를 상대하듯 리팽을 분노의 시선으로 바라봤다. 남작이 두세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는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듯한 눈치였으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벽난로 쪽으로 걸어갔다. 그가 배를 눌렀다. 리팽은 꼼짝도 않고 있었다. 하인이 들어왔다. 주인이 말했다. 앙투안, 자넨 그만 들어가서 쉬어도 좋네. 이분은 내가 배웅하도록 하지. 불을 끌까요, 나리? 현관은 켜두게. 앙투안이 물러가고 남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권총을 꺼내더니 리팽 옆으로 다가왔다. 그는 보란듯이 무기를 주머니에 넣으며 침착한 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렇게 조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오.
만일 당신이 미치기라도 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요. 뭐 아직은 미치지 않았소만. 허나 당신이 경찰서가 아닌 이곳으로 온 목적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오. 그러나 그보다는 당신이 나를 그토록 비난하는 이유를 먼저 듣고 싶소. 남작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나왔다. 두 눈에는 금방이라도 뚝뚝 떨어질 듯한 눈물이 그렁거렸다. 리팽은 깜짝 놀랐다. 짐작이 틀렸던 것일까? 직감이 암시해준 가정, 자질구레한 사실들을 주워 모아 세워졌던 그리하여 근거가 빈약했던 추리가 빗나간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순간 하찮은 일 하나가 리팽의 시선을 잡아 끌었다. 남작의 조끼 가슴께 있는 넥타이 핀, 그 끝은 이상하게도 길어 보였다. 금으로 된 그것은 더욱이 세목골로 작은 당건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아주 가늘고 멋진 그것은 그러나 숙달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무서운 흉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이것으로 리팽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멋진 진주가 장식된 이 넥타이 핀이 불운한 라베르누 씨의 심장을 꿰뚫은 흉기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리팽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남장님, 당신은 정말 배짱이 두둑한 사람이군요. 침울한 얼굴빛의 남작은 리팽의 말뜻을 얼른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다. 남작은 리팽의 설명을 가만히 기다렸다. 리팽은 확신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침착한 남작의 태도에는 은근하게나마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요. 당신은 굉장한 배짱을 가졌소. 부인이 당신의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꾼 것도 공작 부인의 보석을 사겠다는 핑계로 맡아두고 있었던 것도 모두 당신의 지시였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집에서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간 사람은 남작 부인이 아닌 당신의 정부인 공범자였습니다. 그녀가 교묘한 재간으로 온 유럽을 휘젓고 돌아다니며 그 사람 좋은 가니마르가 뒤를 쫓게 만든 것이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도 감탄했소. 그녀에겐 아무런 위험도 없을 테니까. 수사의 대상자는 당신의 부인이지 그녀는 아니니까. 부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만 프랑의 현상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역시 한 푼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그야말로 천재적인 생각이었어요. 바로 이 10만 프랑이 경찰의 눈을 어둡게 만든 셈이죠. 그만한 돈을 맡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 없을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남작 부인을 계속 뒤쫓았던 겁니다. 한편 당신은 조용히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경마용 말과 가구를 좋은 값으로 팔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계획했던 대로 도망갈 준비를 척척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오. 어떻습니까? 정말 우습지 않소. 그러나 남작은 표정의 변화라곤 전혀 없었다. 오히려 한 걸음 리팽에게 다가가더니 침착한 태도로 이렇게 물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리팽이 비로소 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정체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소. 그래도 정이 궁금하다면 뭐랄까 운명의 사자라고 해둘까요? 당신을 잡기 위해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운명의 사자 말이오. 그 순간 리팽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남작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아니면 당신을 구해주러 왔다고 말해둘까? 남작, 명심해서 들으시오. 남작 부인의 200만 프랑과 공작 부인이 맡긴 보석, 그리고 마국관과 저택을 팔아 오늘 받은 돈,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주머니가 아니면 금고 속에 들어있을 것이요. 당신은 도망갈 준비를 이미 끝마쳤소. 바로 저 늘어진 장막 뒤로 숨겨져 있는 당신의 가죽 가방. 책상 속 서류는 이미 정리가 끝났고 오늘 밤 당신은 변장하여 정부가 있는 곳으로 도망칠 작정이었을 거요.
당신의 정부는 가니마르가 벨기에에서 붙들었다는 넬리 다르벨 양이겠지. 그러나 뜻밖의 방해물이 당신 앞에 나타났소. 바로 경찰이요. 라베르누시의 폭로로 당신 집 창문 아래 배치된 12명의 경관들. 당신은 옴짝달싹 못하게 됐소. 어떻소? 내가 구해드릴까? 전화 한 통이면 끝나는 일이오. 전화 한 통이면 나의 친구 20명이 달려올 것이고 늦어도 새벽 서너시면 방에 물인 경관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도망갈 수 있소. 허나 조건이 있소. 물론 조건은 당신에겐 보잘것없는 것이오. 어떻소? 돈과 보석을 반씩 나누는 것이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소. 리핑이 더욱 힘을 주어 남작의 몸을 내리눌렀다. 제압당한 남작이 가냘픈 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은 공갈범이었어. 공갈범이든 뭐든 당신 좋을 대로 생각하시오. 허나 당신의 입장에선 나의 제안을 안 받아들일 수 없을 텐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굽혀들겠지 하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소. 아, 이 신사 역시 경찰이 무섭겠지. 위태로운 건 역시 마찬가지겠지. 수갑과 감옥과 온갖 악마와 그 부하들. 둘 다 함정에 빠진 들짐승이나 다름없는 처지니까 생각이 곧 바뀌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이지 대단한 착각이오. 남작, 나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어. 잡히는 건 당신 혼자요. 돈이 중요한가, 목숨이 중요한가 하는 문제요. 남작, 반씩 나누겠소? 아니면 사형대로 가겠소? 자, 결정하시오. 그러나 한순간 남작이 재빠른 동작으로 뒤로 물러나더니 리팽의 손에서 몸을 빼냈다. 그리고 곧바로 방아쇠를 당겼다. 리팽은 그의 공격을 미리 짐작했는지 재빨리 몸을 피했다. 남작은 침착함을 잃고 이미 사나운 짐승으로 변해 있었다. 남작은 다시 또 방아쇠를 당겼다. 리팽은 옆으로 몸을 던져 피하는 동시에 남작의 두 다리를 공격하여 쓰러뜨렸다. 남작은 힘으로 버팅기며 가까스로 빠져나갔지만 두 사람은 곧 뒤엉키어 엎치락 뒤치락했다. 싸움은 집요하고 음험하며 야만적이었다. 그러던 한순간 리팽은 가슴에 심한 고통을 느꼈다. 저절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비겁한 녀석, 라베르누를 죽인 바로 그 수법을 써먹다니. 그러나 리팽은 최선을 다해 남작에게 대항했고 결국 남작의 목을 손으로 움켜쥐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싸움에서 이긴 것이다. 멍청한 녀석, 네 놈이 끝까지 버텼다면 나는 승부를 포기했을 것인데. 넌 벌레도 못 죽일 착한 얼굴을 가졌지만 보기와는 달리 굉장한 놈이군. 한순간 나도 이제 마지막인가 하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이상 넌 이제 끝난 거야. 자, 친구, 그 펜을 이리 주시게. 그리고 아까처럼 싱긋 웃어보시지. 안 돼. 그건 찌푸린 얼굴이 아닌가. 하긴 내가 너무 세게 목을 재었던 것 같아. 날이 임종이 가까웠다고. 그렇다면 얌전히 있어야지. 좋아. 손목을 가느다란 끈으로 묶어야 하니까 잠시만 참아주게나. 됐어. 이제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겠군. 기쁨의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정말일세. 난 진심으로 자네를 동정하고 있어. 그건 그렇고 형제여. 잠시 나는 실례해야겠군. 반쯤 몸을 일으킨 리팽이 온 힘을 모아 남작의 명치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상대는 한마디 끙 신음을 내뱉더니 기절하여 의식을 잃었다. 여보게 친구, 세상 도리를 모르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야. 당신의 재산을 반 남겨주겠다고 했을 때 얼른 받아들일 것이지. 안 되었네만 지금은 한 푼도 남겨줄 수 없네.
헌데 재산을 어디에 숨겨놨지? 찾으려면 머리 좀 굴려야 할 것 같은데. 이 금고 속? 이거야 원, 힘들게 됐어. 다행히 나는 내일 아침까진 시간이 있으니까 그럼 마음 놓고 찾아볼까나. 리팽은 남작의 주머니를 더듬어 열쇠 다발을 꺼냈다. 그는 먼저 장막 뒤에 숨겨진 가방을 뒤졌다. 중요 서류도 보석도 들어있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그는 금고 쪽으로 갔다. 그런데 여기서 리팽은 우뚝 멈춰서야 했다. 어딘지 몰라도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 저택의 하인들일까? 그럴 리는 없다. 그들이 사는 곳은 4층이다. 리팽은 더욱 귀를 쫑긋거렸다. 소리는 아래층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두 발의 총소리를 들은 경관들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정면 현관의 문을 두들기고 있었던 것이다. 리팽이 중얼거렸다. 빌어먹을 귀찮게 돼버렸군. 이번엔 경관들이란 말인가. 땀 흘려 지은 곡식을 이제 막 걷어들이려는 참인데. 이봐 리팽, 정신 차리게 침착하라고. 우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아무를 모르는 금고를 20초 안에 열어야 한다. 뭐야? 자넨 그런 하찮은 일로 허둥대는 것인가? 이봐, 어서 그 암호를 알아내게나. 암호의 글자 수는 몇 개로 되어 있지? 뭐, 넷인 것 같다고. 리팽은 이처럼 쓸데없는 혼잣말을 짓거리다가 문 밖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또 자신만의 생각에 골몰하기도 했다. 그는 대기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금고 앞에 섰다. 네 개의 숫자, 네 개의 숫자. 악마라도 좋으니 누군가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군. 조금만 정보를 흘려주면 좋겠는데. 한데 나는 누구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야 물론 라베르누지. 그 충실한 라베르누. 자기 목숨을 걸고 빛을 이용해 신호를 보낼 정도로 노력한 사람이니까. 아니지. 난 왜 이토록 멍청하단 말인가. 그래, 그게 틀림없다. 그거다, 이제 알았어. 젠장, 가슴이 두근거리는군. 리팽, 10가지 헤아려라. 그리고 그 세찬 가슴의 두근거림을 가라앉혀라. 여기서 당황하면 이를 그르친다. 10가지 헤아리고 완전히 마음이 가라앉자 리팽은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그는 네 개의 손잡이를 조작했다. 다음에 열쇠 다발을 뒤져 하나를 골라 꽂아보고 또 다른 하나를 다시 꽂아봤으나 두 번 다 헛수고였다. 세 번째 성공한다는 말이 있다. 세 번째 열쇠를 시험하며 리팽은 중얼거렸다. 됐다, 움직인다. 금고야, 열려라. 자물쇠가 벗겨졌다. 문이 흔들렸다. 리팽은 문을 자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열쇠 다발을 진 채. 천만금은 내 것이다. 랩스틱 남자, 나를 원망 마시오. 그러나 리팽은 공포의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서야 했다. 서 있는 다리가 후들거렸다. 떨리는 손에 열쇠가 마구 부딪히며 불길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20-30초 동안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도 온 집안에 울려 퍼지는 벨소리에도 상관하지 않고 리팽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얼빠진 눈으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반쯤 벌거벗은 모습으로 너무 커서 억지로 집어넣은 짐짝처럼 반으로 접힌 여자의 시체가 금고 안에 들어있었다. 금발이 헝클어져 늘어지고 살은 핏자국으로 더러워져 있었다. 남작 부인이야. 리핑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남작 부인이야. 이것은 저 악마의 짓이 틀림없어. 리핑은 살인귀의 낯짝에 침을 내뱉었다. 또한 구두 뒤꿈치로 사정없이 그의 몸을 짓밟았다. 이래도 아니라고 할 테냐. 사람의 탈을 쓴 짐승 같은 녀석. 결국 사형대와 호송차 신세를 명키 어렵겠군.
이윽고 위층에서 경관들의 외침에 대답하는 소리가 나고 층계를 뛰어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물러날 시기였다. 실은 이 문제는 그다지 리팽을 당황하게 만들지 않았다. 랩스택 남작과 담판하는 동안 상대방 태도가 너무도 냉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어딘가 특별한 출입문이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었다. 그리고 또 남작이 경관들을 벗어날 수 있는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격투를 시작할 수 있었겠는가. 리팽은 옆방으로 들어가 봤다. 그곳은 정원과 닿아 있었다. 경관들이 뛰어 들어온 바로 그때 리팽은 발코니 난간을 넘어 물받이 홈통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리팽은 건물을 한 바퀴 돌았다. 정면에는 떨기나무를 빙 둘러 심은 벽이 있었다. 그는 이 벽과 떨기나무 사이로 숨어 들어갔다. 곧 작은 문을 찾아냈고 그 열쇠 다발 가운데 하나로 쉽게 그 문을 열었다. 다음은 가운데 뜰을 가로질러 별채의 빈방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었다. 몇 분 뒤 그는 포브로생 트노레가를 걷고 있었다. 물론 이 점에 있어 리팽은 아무런 의심도 가지 않았지만 경찰은 이런 비밀 출구가 있다는 것조차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자넨 어떻게 생각하지? 랩스택 남장 말이야. 그 비극적인 하룻밤을 내게 자세히 이야기해 준 다음 리팽이 외치듯 물었다. 어떤가? 지독한 녀석이지.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보려면 겉모습에 속지 않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네. 아무튼 그 녀석은 벌레도 죽이지 못할 착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 말일세. 리팽에게 물었다. 그런데 그 천만금은 공작 부인의 보석은 어찌 된 건가? 그건 금고 속에 있었다네. 난 그 꾸러미를 확실히 봤어. 그래서 지금도 거기 있을 테지. 설마? 아니, 분명히 있어. 경관들이 무서워 훔치지 못했거나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 그냥 두고 왔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훨씬 간단한 이유로 난 그것을 포기했네. 냄새가 너무 지독했거든. 뭐라고? 정말일세 이 사람아. 그 금고, 아니 그 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냄새는 너무나 지독했다네. 그러니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 현기증이 나더군. 조금만 더 냄새를 맡았으면 병이 났을지도 몰라.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가 아닌가. 보게나, 이번 원정에서 얻은 선물은 고작 이것뿐이라네. 이 넥타이 핀, 이 진주만 해도 5만 프랑은 좋게 나가겠지만 그러나 솔직히 말해, 난 분해서 견딜 수가 없네. 그야말로 기막힌 실패였거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금고의 암호는 어떻게 알았나? 그건 말인가. 그래, 그걸 자네가 어떻게 알 수 있었지? 그거야 아주 간단했지. 어째서 더 빨리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하고 스스로 놀랄 정도였으니까. 무슨 뜻인가? 그 불운한 라베르누의 통신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 뭐라고? 그렇다네. 철자가 틀린 단어. 그것이 바로 암호였다네. 철자가 틀린 단어였다고? 그렇다니까. 그건 일부러 틀리게 한 거였지. 남작의 비서며 집사인 그가 철자법을 몰랐겠는가? 난 금방 알아차렸네. 그래서 그 네 글자를 합쳐봤지. 그러자 즉 그 말의 이름이 되더군. 그 한마디로 충분했나? 물론 그것으로 충분했지. 신문이 줄고 떠들어대고 있는 랩스탱 사건의 추적에 우선 나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하고 이어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가설을 낳게 하는 데 충분했지. 아무튼 라베르누는 그 금고의 불길한 내용물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금고의 암호를 알려주는 한편 남작을 고발하려 했으리라고 보는 가설 말일세. 그리고 또한 나는 라베르누에게
같은 골목에 사는 친구가 있어서 둘은 카페의 단골 손님으로 함께 그림든 신문의 현상 암호풀이와 퀴즈를 풀며 마침내 서로 창문에서 비밀 통신을 주고받기에 이르렀다는 가설에까지 이르렀던 걸세. 그랬었던가? 나는 외치듯 말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간단하군. 아주 간단하지. 그리고 이번 모험은 범죄를 밝혀내는 데는 사실의 검토니 관찰이니 고찰이니 추리니 하는 귀찮은 일들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새삼 증명하고 있네. 그 무엇인가는 거듭 말하지만 바로 직감일세. 직감과 지혜. 그리고 이 아르센 리팽으로 말하면 내 자랑은 아니지만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세.